미리보는 본선으로 평가받는 민주당의 대선 경선 열기가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모집 12일 만에 경선 선거인단이 1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대권 주자들은 토론회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김성진 야당 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 팀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민주당 대선 주자들 신경전이 본격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토론회 횟수 이게 문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선관위는 지난 금요일 총 9번의 토론회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네. 하지만 탄핵 선거 전 토론회는 단 한 번에 불과해서 네.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지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 선관위는 주말 새 탄핵 전 인터넷 방송 토론회 1회 추가 절충안을 냈고 오늘 최고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논의를 했지만 추미애 대표 등 지도부가 반대하면서 승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비공개 회의에서 고성이 오갈 정도로 격론이 벌어졌는데 3월 10일 전까지는 후보 검증을 위한 토론회보다는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이 시각까지도 당 선관위와 각 캠프 대리인들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탄핵 이후에도 두 번의 방송 토론회가 경선 일정과 방송국 사정으로 성사가 불확실해서 전체 토론회는 9번이 아니라 자칫 7번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김 팀장 지적대로 지금 탄핵 국면 그리고 특검 연장 문제로 좀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약간 당내에서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좀 꺼려하는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결국 문재인 전 대표 말고는 이 경선 규칙에 대한 불만 좀 커져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된 후보 검증 없는 깜깜이 경선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각 후보님들의 그 후보들의 이 토론의 기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당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고민해 줬으면 합니다. 공당이 대통령 후보들의 면면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구석에 꽁꽁 숨겨놓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그야말로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로 네, 이런 알 권리 차원뿐 아니라 당 지도부의 특정 후보,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밀어주기란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캠프 측의 정성웅 의원은 지금 인터넷 토론 같은 경우는 시청자를 제한하고 중장년층 접근이 어려워서 횟수만 맞추겠다는 지도부의 꼼수다, 네. 이런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안희정 지사 측의 지금 김종명 의원 측은 인터넷 토론 또 급조로 추가를 했지만 사실상 한쪽 후보에게 유리해서 평평성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도 예능에도 나오고 전국에 다 강연을 하는데 왜 토론만 피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은 지난 주말 추미애 대표에게 전화를 했지만 추미애 대표가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면서 대선 후보를 무시한다 그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장 지지자들은 이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민주당 홈페이지에 대거 접속하면서 한때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강주 시내에는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TV 토론장에 나와라, 겁쟁이 문재인, 이런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이번 탄핵 사태 때문에 검증에 대한 중요성,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같은 당 후보끼리 이렇게 당내에서 경선하는데 어떤 송곳 검증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걱정도 좀 나온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민주당 경선이 대선 본선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당의 후보를 뽑는 것이지만 국민 선택을 돕기 위해선 토론과 검증은 필요한데요. 실제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엔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말 그대로 사생 결단으로 붙었습니다. 네. 당시에는 그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BBK 의혹과 삼성 X파일 의혹을 집중 제기를 했었고요. 그야말로 사생 결단 시기. 네, 그렇습니다. 네. 반대로 이명박 후보 측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최태민 목사와 관련된 그런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이 직접 나서가지고 네거티브를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청했을 정도입니다. 네. 현재 민주당 각 후보 캠프에서는 상대 후보 검증팀은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는 치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 자리가 걸린 자리인 만큼 흔히 얘기하는 뭐 그런 대련처럼 약속대로처럼 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도 송곳질문을 할 것이다. 그런 관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앞선 주자이기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게 될 텐데 문재인 전 대표 확실히 토론의 약점이 있긴 있는 겁니까? 네, 이미 그 문재인 전 대표의 토론 실력은 이미 지난 대선 때 검증이 된 바 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는 이 임기 내내 그 일본하고 이 그
군사적인 공조까지 추진하면서 특별 그 감찰 관제 또 상설 특검으로 뭐 권력형 비리 야당이 그 주장하는 전현대 생방송이라 좀 긴장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네. 토론 실력이 원래 조금 떨어지는 직접 보신 것처럼 뭐 문 전 대표나 박 대통령 모두 토론에 능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이유로 당내 후보뿐 아니라 다른 당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문 전 대표를 향해서 탄핵전 토론이 안 된다면 전국에서 쏟아내는 발언은 뭐냐? 그러면서 TV 토론 왜 안 되냐? 그러면서 프롬포터를 사용해서라도 토론에 응해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문재인 캠프 측에서는 토론과 검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 전 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내치와 외치 모두 두루 경험했고 당 대표도 지낸 만큼 네. 실제 토론에 들어가면 다른 후보를 압도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토론회를 둘러싼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네, 제대로 된 지도자를 고르기 위한 토론은 치열하고 검증 역시 철저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진 야당 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